그리워지는 계절, 보글보글 끓여내는 곰탕 한 그릇은 허기를 채워주고 쓸쓸한 마음도 어루만져줍니다. 남편은 정성껏 국물을 끓이고 아내는 거기에 또 한 번의 정성을 더해 사람들에게 전하죠. 나주의 전통이자 가족의 업을 잇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모처럼 맛있게 먹었다. 이럴 때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구나. 그런 데서 보람을 많이 찾죠. 나주를 찾아온 손님들이 곰탕 드시러 다시 한 번이 그 발걸음을 돌려주게끔 만드는 게 그게 내 꿈이에요.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품어 예로부터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고장 나주. 남도 땅의 여유로움이 깃든 이곳에 100년을 넘긴 곰탕집이 있습니다. 가마솥을 닦는 일로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남편은 이 곰탕집의 네 번째 주인. 2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아버지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인해 가게를 맡은 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보고 배운 것이 많은 남편은 곰탕을 끓여내는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좋은 재료를 선별해내는 눈과 재료의 특성에 맞게 끓는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은 남편만의 전내 특허랍니다. 아니, 3시에 나갔고 지금 내일도 쌈 먹고 지금 저게 지금 5시부터 쌈 이게 지금 6시째 이제 쌈집이야. 6시째. 나주곰탕은 고깃국물에 밥을 말아 함께 내는 음식입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던 일대 할머니가 바쁜 시장 사람이 먹기 편하도록 국밥의 형태로 판매했던 것이 유래가 됐고요. 이런 형태의 음식에 나주의 지명이 붙어 나주곰탕이라는 고유 명사가 생겨날 만큼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서 며느리로 다시 그 아들에서 아들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게 된 거죠. 그 오랜 세월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마도 정성일 겁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아버님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곰탕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각별하셨어. 이 나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손질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끓이셨던 것 같아. 김치 깍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 제품 아니면 안 써, 아버님. 가게랑 상관이 없어. 질이 안 좋으면 나 장사 안 했으면 안 했지 제가 돌려보내고. 내가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결심했던 건 아버지의 그 신념만큼은 꼭 지켜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곰탕에 맛을 내는 데는 국물 맛을 내는 데는 사골하고 양지하고 내고 좀 느끼해. 근데 이제 목살의 사태는 중간중간에 이제 흡주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같이 삽니다. 이렇게 갈증이 하라 해도 못하는 거야, 그게. 단가 때문에. 그때그때 신선한 고기를, 예? 신선한 고기를 하루하루 구입해갖고 이렇게 삶으면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 다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어.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어. 조금 맞지 않으면은 다시 돌려보내. 돌려보내. 그걸 보면 나는 미안해 죽겠어요. 아, 왜 그러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고기에 척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다시 가져가거라. 기름이 많다, 기름 덧지어라. 몇 개, 200kg 갖고 뭐 5kg 과자, 10kg 과자. 딸만 그 사만다고. 육육 간만. 40에서 45% 차지해요. 어디 어떻게 목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근다 해서 재료를 나쁜 거 쓴다? 맛이 안 나요. 국물 맛이 벌써 딱 틀려버려. 손님들이 들으면서 벌써 국물 맛 어디 이상한 맛 냄새 나네 그래버려. 신선한 국내산 1등급 육류만을 사용하는 건 4대째 지켜오는 불문율입니다.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재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명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무엇보다 음식의 맛 자체이며 음식을 만드는 데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일 겁니다. 고기도 이제 이 얇은 부위부터 두꺼운 부위까지 여러 가지 또 사태, 아까 말한 양지, 목살 이런 부위들이
익는 속도가 틀려. 그리고 팍 끓여보면은, 물론 빨리는 끓겠지. 그러면 육수에 깊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불을 조절해가면서 끓여야지 너무 빨리 끓인다 해서 맛있는 건 아니거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삶아가지고 적당히 썰어가지고 또 앞에서 또 삶아야 돼. 1시간에서 2시간 또 삶아. 이렇게 손님 드시기까지는 한 6시간 정도 삶아줘야 돼. 적당한 불 조절로 적당한 시간을 들여 요리한 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진한 맛을 품게 되죠.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 음식 준비를 마치고 나면 정오 무렵부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우리 집. 500그릇의 곰탕을 준비하는 주방은 늘 전쟁터죠. 그 전쟁터를 진두지휘하는 장수가 바로 아내입니다. 공무원의 아내로 평온하게 살아온 아내에게 분주한 식당 일은 버거운 짐이었겠지만 아내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기꺼이 일을 맡아줬습니다. 새벽에 3시에 나가거든 내가. 3시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장사라는 것은 내 생각은 정신 갖고는 못해. 새벽부터 움직이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되지가 않아서 그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 울면서 생각을 많이 키웠죠. 아, 여기서도 행복이 있다는 것. 아내가 찾은 행복은 손님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단골. 그러셨구나. 네. 네. 아,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늘 그렇게 찾아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4대에 오면서부터는 서비스를 한 단계 올렸다고. 식사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그리고 그분들한테 눈길 한번, 이런 것에 대한 호감도,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높인 것 같아요. 그 자체를 갖고 나주를 평가해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서 95% 이상이, 90에서 95% 정도가 예조적인 손님들. 이 금방을 지나가다가 나주곰탕이 유명하니까 목과에서 듣고 오신 분들, 뭐, 제주도 오신 분들이라든가, 부산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거의 예주 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보면은 그때 되면 더 바빠요. 아버님이 쉬지도 못하고 어쩔까요? 이랬을 때 대답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서울에서 우리 집을 보고 오시는 손님, 만약에 문을 닫아봐라.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냐? 이 한 그릇을 팔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를 찾아오신 손님을 만족을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신을 정말 제가 그대로 간직한 것 같아요. 반갑어요. 예. 예예. 색깔은 서울서부터 그냥 언제부터 그냥 나주곰탕 그래요. 서울 왔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포장타. 아, 예. 예. 김치는 안 주시나요? 아야 구슬아 얼른 김치 3개 싸서 하나 담아드릴게요. 네 얼마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또 할미 때부터 다니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맛이 떨어진다고 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낫다 하신 분들도 있고. 광주에서요. 그냥 요 곰탕 먹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곰탕을 좋아해요. 20년. 그래서는 저희들도 이제 아버님 모시고 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좋아하게 되었죠. 여러 무김치하고 곰탕을 먹으면 맛이 참 어울리거든요. 근데 최고예요. 김치 맛도 최고고. 곰탕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나주를 방문하고 우리 집을 찾아주는 고마운 이들이 있기에 고단한 하루의 연속이지만 보람을 찾습니다. 20년 이상 한 집을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음식의 맛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미소를 기억하고 그 음식에 담긴 추억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깍두기는 1년에 5번 담은 것이요. 맥주지만 담는데 이런 맥천들이. 메리치 덫은 한 2년 돼야 부산 맛이 나고 그게 꼭 2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서 또 제일 좋은 거 이제 신안 앞바다 있지 아주 도람으로 갔다가 아주 제일 좋은 것만 얼마 들어가요 얼마 없네 하면 막 저 갖다 제 아이마 제일 놓고 마음대로 써요. 근데 우리가 요 집 일하다가 다른 집에 가 일하면 불편해서 뭐냐. 음식은 재료의 정직함과 정성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식재료도 꼼꼼하게 준비해 김치를 담습니다. 좋은 재료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율, 그리고 젓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집에서 담아서 하잖아요. 곰탕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김치는 단연 깍두기죠. 아삭한 식감과 전라도 특유의 진한 양념 맛이 비결이랍니다. 김치는 우리가 1년 숙성시켜서 나가는 거고요. 깍두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담아서 대접하고 있어요. 두 달이 넘어버리면은 맛에 그 식감도 떨어져요. 예, 네, 물렁거리고 무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식당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홀하지 않게 대접하기 위해서 아내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죠. 26년을 함께 살고도 여전히 소녀 같은 아내. 힘들지만 힘든 내색하지 않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내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마땅히 이해할 일이니까 지겹지는 않은데 조금 힘이 들어요. 피곤해. 좀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맥을 이어주되 흠집은 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쓰러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명퇴하고 좀 빨리 시작이 됐죠. 이제. 다만 나도 그렇게 공직생활 마무리까지 몇 년 남기도 않고 중간에 그 명예퇴직해야 된다는 것이 27년 근무해갖고 명예퇴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이제 금방 승진 눈앞에 두고 있고 종장이 다가가는데 이것은 장남하고 장남 며느리로서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물론 좀 이제 섭섭했겠지만 그것은 뭐 선택하고 안 하고 그런 거라고는. 끼니 때를 훌쩍 넘긴 늦은 오후 아내와 호젓한 점심을 먹습니다. 고생 안 했다고? 글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할지 그걸 말을 해야지 아냐고 그런 주장이세요. 전혀 말을 안 해요. 직원들도 답답해라 해요. 자주 해. 하루에 열댓 번씩은 해.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 근데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뭐 편한다고 해서 뭐 고생하고 편 안 하다고 해서 고생 안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안 쓰고 이제 아버님한테 욕도 많이 듣고 울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런 고생을 다 이기고 한 거 보면 진짜 어떤 강한 자신이 없는 거 무뚝뚝하고 표현도 서툰 남편의 마음속을 헤아려주는 현명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자식으로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감을 견뎌야 하는 일. 이 무게를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 근데 주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려줘야 한다 하지만은 이 내 스스로 꼭 이어줘야 쓰겠다. 그 말은 쉽게 못할 것 같다. 와서 곰탕 장사해라. 그것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 많이 생각한 건 없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면 100년, 200년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저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의 세월,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추억이 녹아있으며 나주곰탕이라는 음식의 전통과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시장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던 할머니의 마음.
그 따뜻한 정과 배려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린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냅니다. 곰탕 한 그릇에 담는 지극한 정성. 그것이야말로 100년을 이어온 힘일 테니까요.